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종로에서 또 이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해피바이러스 유현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뭐래? 또 만나네요. 아, 지금 저번에 방송을 그 같이 삽시다 방송 때 저희 네 난다 TV 그 가족분들이 촬영한 걸 보고 너무 예쁘다고 여유미님. 아니에요. 워낙 또 사랑받으시고 요즘에 정말 대세시고 핫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영상 보시고 이 가수 누구냐 이렇게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또 두 번째 이렇게 여유미님 오늘 촬영 끝나고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사랑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 정말 이렇게 웃는 모습도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에 또 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여유미님 이렇게 웃어주시는 모습. 근데 요즘에 조금 행사 자체가 좀 그 시국이 좀 사실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이제 취소도 되고 좀 힘든 일정 좀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커버송 하고 이런 것도 또 되게 다른 것도 바쁘고 해서 괜찮아요. 아, 그렇죠. 스케줄 네. 변동이 좀 많긴 많은 하지만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요즘에 진짜 네. 2월 스케줄 행사 밖에서 하는 행사들은 네. 거의 다 거의 그렇죠. 지금 조금 약간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수분들이나 좀 상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좀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남자 가족분들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요요미님 보시고 또 힘내시고 이 좀 어려운 난국을 좀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스케줄 관리를 좀 어떻게 하세요? 이제 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도 하시지, 커버도 하시죠. 그리고 또 노래 연습도 하셔야 될 텐데 언제 하시나, 운동은 언제 하시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제가 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그럼 주로 그냥 연습을 하세요? 저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쉬는 날이나 쉬는 날도 제가 안 쉬거든요. 쉬는 날도 안 쉬고. 네, 연습하면 많은 분들에게 팬분들과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쉬는 날도 한참에 연습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뭔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러고. 진짜 잠 자고 좀 쉴만한데 쉬지 않고 그런 시간에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팬분들의 약속을 위해서 너무너무 지금 앞에 팬분들이 최고라고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그러면은 그 제가 커버송이 계속 그렇게 쉴터 없이 연습하셔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저기 요요미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커버송 업로드 했는데 제가 열고서 으악 했거든요. 놀래서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 저기 마이클 잭슨의 스멜러 커버 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막 분위기가 평소하고 틀리고 갑자기 나중에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스멜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합숙이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 곡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준비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니까 스케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련한 상태였어요. 하려고 했지만 오늘 해야 되는데 스케줄 생겼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서 했는데 그 가발도 그 전에 사놓은 거고요. 아, 진짜? 그리고 그 이빨 있잖아요. 네네네. 이빨부터 네, 그것도 사놨어요. 미리 준비했나? 네, 미리 준비했는데 오늘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많은 팬분들이 또 피곤해서 주시니까 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곡도 골라서 이렇게 커버도 한 번 해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번에 드디어 그냥 이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다 오로지 이제 지금 요요미 님이 콘티도 짜시고 의상도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메이크업도 하시고? 네, 메이크업도 제가 하고 있는데 콘티라고 하는 건 컨셉 같은 거.
그런 분위기 같은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아까 하고 대표님께서 의상을 의상을 대표님이 주시고 카메라를 탁 의상 컨터 이런 주문들이나 이런 거를 이거 괜찮은데 의견을 좀 나누셔가지고 안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원님이 해주시고 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거의 그렇게 협업식으로 회의해가지고 이제 한 영상을 찍고 지금 하시네요. 그러면 협업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내가 이 노래 너무너무 애착이 간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새롭게 뭔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의 그냥 무용기를 좀 알게끔 해주는 그 자리에 있게끔 한 영상일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좀 아쉽다 하는 영상이었다면. 근데, 완벽한 건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다 아쉬워요. 다 아쉬워요. 다, 모든 영상이 그냥 100% 만족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부족한데, 그 부족해서 올린 게 지금 2% 부족한 생각이 있다고. 맞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시간 관계상 사실은 오래 길게 좀 인터뷰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좀 정말 제대로 된 시간에 많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요미님께 팬이란? 요요미님을 지지해주시는 팬이란? 가족. 가족이다. 왜냐면 내가 맨날 그 많은 분들이 용가족, 용가족 같이. 용가족. 저도 용가족. 가족. 우린 패밀리.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진짜. 진짜, 우리, 난다 요요미 팬분들, 또 많은 유튜브 팬분들이 없으셨다면은, 제가 아직도 정말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정말,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시민이지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얻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우리 용가족 사랑해요. 용가족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뵙기에도 이 용가족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요요미님이 더욱더 이렇게 밝게 활동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예,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인터뷰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예, 다음에 또 그 시간을 좀 많이 내서 그때 자세한 인터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그, 저 먹어가요? 그 트레이드마크 하나 좀 해주세요. 아, 해줄까요? 네네. 먹어. 그럼 저도 따라해서 먹어. 네, 먹어. 이쪽으로 좀 먹어.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고생했어요.